백두산호랑이가 옛 고구려 영토를 다시 되찾아오게 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백두산 주변 과거 고구려 영토에 대해서 글로벌 환경단체와 동물보호단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민족의 상징인 백두산 호랑이가 우리나라 옛 고구려 영토를 지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최근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비롯한 동북삼성 지방에 백두산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자 중국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백두산 호랑이는 세계적인 보호동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아 함부로 살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백두산 주변에 서식하는 대형 고양이과 동물을 두고 국제학술 명칭으로는 시베리아 호랑이, 아무르표범 등으로 부르며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호랑이들이 거주하기 위한 마지막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일제에 의해 완전하게 도살되어 남한 지역에서는 더 이상 호랑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라고 하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아무르표범이나 백두산 호랑이는 백두산에서 개마고원에 이어지는 고원지대나 북너접경, 북중접경에서 간혹 발견된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백두산 호랑이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지역은 바로 옛 북간도 지역인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국제 야생동물 전문가들과 국제사회는 백두산 호랑이의 멸종을 막기 위해 백두산 생태계 보존을 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국립공원을 광범위하게 지정하여 더 이상의 도시개발, 인구이주를 방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족 자치주와 동북삼성지방에는 약 200만여 명에 달하던 조선족의 인구가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우리 민족의 영향권이 중국 내에서 특히 옛 고구려 영토에서 많이 감소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우리 언론에서뿐만 아니라 영미권 메이저 언론에서도 심층 분석 보도를 하면서 국제적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만주 이런 지역을 제3의 코리아라고 명시하기도 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구려의 역사가 한민족의 역사가 아닌 중국민족의 지방정권, 식민정권으로 왜곡되어 중국 당국으로부터 홍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속칭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수조원의 중국 당국의 정책 자금이 투입되어 약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상태로 역사전쟁에 있어서 역사학계의 자금줄이 막혀버린 한국의 완벽한 패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많은 세계 백과사전 역사서에서는 고구려나 발해 등의 역사가 중국 역사로 소개되어 한국의 역사가 송두리째 중국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해외에서는 비교적 최근의 역사인 조선의 역사를 중국 청나라의 지방정권으로 묘사하는 자료는 거의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국 당국은 북한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듯이 하며 북한 붕괴 시 북한의 분할안을 국제사회에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 밝혀지자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의 배경으로는 바로 고구려의 역사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지방정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우리나라가 동북삼성, 그러니까 과거 간도지방과 옛 고구려 영토를 지켜나가고 있었다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옛날 고구려 땅이자 간도지방인 동북삼성지방에서의 조선족 인구 감소는 이러한 중국 측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어 큰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선족보다 중국 민족들의 이주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도시 팽창 등에 의해 백두산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는 서해바다와 북극해 북태평양 방면으로 진출이 가능한 두만강 하구의 훈춘 지역을 마치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처럼 내륙항구를 만들어 새로운 해양패권 거점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훈춘시가 위치한 두만강 하구는 비록 러시아와 북한에 막힌 상태이지만 하천만 넓게 준설을 하게 되면 상하이나 텐진 등의 중국 주요 항구 도시에서부터 북태평양 방면과 북극해 방면으로 향하는 최단거리 출구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백두산 호랑이가 이러한 중국의 패권 전략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적인 여론이 백두산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장백산 생태계 구역이라고 국제적으로 명명된 보호구역까지 옛 우리 고구려 영토까지 해당되는 부분을 국제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대도시 외곽의 그린벨트처럼 인구이동의 제한을 비롯해서 산림의 훼손이나 도시의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도록 하자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실제 예일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신문에서는 과거 고구려 영토를 포함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지역의 백두산호랑이와 아무르 표범을 보호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국제 최고 탑클래스의 학술기관에서 백두산 주변의 지역을 보호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훈춘 지역을 중심으로 한 권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앞두고 있어서 옛 우리 영토에 대한 보존을 비롯해서 중국의 훈춘시 개발을 통한 동해 진출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두산을 비롯한 백두대간은 동북아시아의 마지막 남은 산림으로 꼭 보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건조해지고 있는 내몽골 사막지대가 만주평원으로 넓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사막의 모래가 만주평원에 쌓이게 되면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까지 사막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막아주고 있는 곳이 바로 백두산 산악지역입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우리의 옛 고구려인들이 누볐던 산악지대를 촉촉하게 적시며 중국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동북아시아의 스위스와 같은 지역인데요. 그리고 호랑이가 서식하는 옛 우리 고구려 영토의 상당 지역은 이러한 아름다운 산림지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고구려의 산성들과 멋들어진 고구려의 피라미드들이 아주 즐비하게 들어차 있는 곳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백두산 호랑이가 옛 고구려의 영토를 지키고 있고 다시 과거 고구려의 영토를 한민족의 영향권 안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영국과 한국의 땅 모양을 토끼의 모양으로 약소국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영국은 사자처럼 세계를 향해 포효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호랑이처럼 대륙을 향해 포효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랑이는 한민족의 용맹함과 자부심의 상징이며 88년 서울올림픽의 심볼이자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로서 세계인들에게 호랑이를 한국인의 상징적인 동물로서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한국의 호랑이를 동경하여 각종 예술에서 호랑이를 따라 그림을 그렸을 뿐 아니라 한국 호랑이의 표본과 가죽 등을 수입해서 일본인 귀족들과 부호들의 사치품으로 활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세계적으로도 한반도 주변이나 인도에서만 서식하는 희귀한 동물로서 세계인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백두산 주변 생태계를 지키자는 국제적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인구 증가가 억제될 옛 간도 지방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간도는 원래 대한제국 시기 한국의 영토로 편입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불법적인 외교 박탈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 간도 땅을 청나라에게 주는 대신에 일본이 만주철도 부설권에 대한 대가를 일본이 얻어가면서 지금까지 한민족의 영토 속에서 지워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북공정이 활발하게 중국에서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옛 잊혀진 간도 땅과 고구려 영토를 반환받기 위한 전국민적인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의 결과로 간도협약이 체결된 지 100년이 되기 직전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협약 무효를 주장하며 옛 간도 땅을 되찾자는 소송을 제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잃어버린 고구려 땅과 간도 땅을 어떻게 되찾느냐며 꿈같은 이야기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주된 이유는 만주지방의 인구가 1억 명에 육박할 뿐 아니라 조선족의 인구가 예전만큼 많지 않고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현재 백두산 호랑이가 서식하는 지역은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산악지형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도시개발 업체와 인구의 이동이 제한되도록 하자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인구 밀도는 향후 대한민국이 쉽게 이 지역에 대한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재판을 통해 옛 영토를 되찾아오기 용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호랑이는 예로부터 서양에서는 신비의 동물로 알려져서 한국의 호화는 서양인들의 신문에도 실릴 정도로 흥미로운 이슈였습니다. 최근 들어 옛 우리 고구려의 영토였던 만주지방을 비롯해서 백두산 호랑이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다시금 한국의 잊혀진 옛 영토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